장비를 부러온 여기 시공을 한 업체 사장님 말씀을 따르면은 논바닥에 내려가서 이거를 끄집어 올리라고 하는데 논바닥에 내려가 봐야 이게 다 이 전체가 다 군축밖에 다 되겠습니까? 올릴 수도 없고요. 밑에서 끄집어 올리는 게 가장 그 잘 하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좀 싫은 소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밑에 들어가 봐야 이게 다 이 슬러지하고 이 사토가 다 곤죽밖에 더 됩니까? 그리고 안녕하세요. 네, 좋은 아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도 이제 다른 현장 다른 작업을 왔는데 식생블록을 쌌는데 이렇게 많이 부러졌네요. 원인이 뭘까요? 뒤에다가 뒷체험도 골재로 잘 넣은 것 같고요. 그리드도 있는 거 보니까 그리드도 넣고 기초를 안 쳤을까요? 기초는 분명히 쳤을 겁니다. 상태를 보니까 뒤에 토압이 밀려서 이렇게 부러진 것 같은데 다짐을 덜 했거나 아니면 진흙이 주저앉으면서 밀렸거나 뭐 그 정도로 다 추측을 해보는데 많이 밀렸습니다. 전반적으로 다 다시 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. 내려가서 볼까요? 예, 이빨을 다 물려 쌓았을 텐데 다 삐져나왔습니다. 예, 그리드가 있어요. 그리드를 넣은 자국이 있고요. 전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. 뒤가 다 이렇게 곤죽인 거 보니까 다짐이 덜 된 것 같습니다. 예, 아무튼 오늘 열심히 안전하게 잘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마음 아픈 그런 현장이죠. 예,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안 하면은 이런 현상이 납니다. 예, 계속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니다 보면은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는데 예, 오늘 그런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. 별의별 분 중에 하나. 예, 좀 설득을 하려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. 돌 준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니까 일을 뭐 자기가 많이 뭐 시켜본 모양인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. 시킨다고 뭐 다 할 수 있는 그러면 뭐 내가 법사 다니고 말이야. 요술쟁이도 아니고 이게 어떡하란 말이야.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. 일 앞뒤도 모르는 양반이 시행블록을 쌓아놨으니 이게 다 무너지죠. 어제 하던 장비들이 터무니가 없으니까 그냥 빠져나간 모양이에요. 이거 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현장인지 모르겠습니다. 어제 장비들이 전부 지금 철수하고 육답을 들었고 공수 들었고 새로운 장비들이 좀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과연 이거 돈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인지도 의문이 갑니다. 어떻게 보면은 쌓는 것보다 더 힘든 지금 과정인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안전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내 안전은 내가 지키면서. 네. 흙이 아주 밑에까지 다 젖어 있네요. 다짐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짐이 안 돼서 물을 먹고 빌린 듯 싶어요. 핀도 받고
깔고 다 했습니다. 했는데 예, 물이 다 먹어 있네요. 예, 그래서 밀렸나 보고 밀린 모양입니다. 그리고 이게 상태를 보면은 일자로 쌌지 들여싸지는 않았어요. 좀 한 칸씩 그 5자씩 들여싸야 되는데 일자로 올렸습니다. 일자로. 땅 한 평이라도 좀 더 얻을까 해서 늘려싼 모양이, 일자로 싼 모양인데, 예, 그래서 더 밀렸는지도 모릅니다. 예, 들었어야 되는데, 일자로 샀습니다. 흙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예, 사토고, 완전히 그냥 혼합폐기물 빤 그 사토를 불재라고 지금 뒤처임을 했는데, 예,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좀 뻘입니다. 뻘인데 이제 위에 그 육다불 사장님은 슬러지라고 판단을 하시는데, 예, 뻘입니다. 그리고 지금 그리드도 좀 짧게 깔았어요. 예, 이 정도 높이에서 그리드를 원래 올라오면 더 길게 깔아야 되거든요. 예, 이렇게 짧게, 예, 한 3m도 안 되게, 한 2m 정도 깔은 것 같습니다. 그리드가 이 높이에서 2m 깔았으면은 거의 뭐 안 깐 거나 똑같죠. 예, 여기 그리드 보이시죠? 예, 그리드가 한 2m 정도 깔았습니다. 2m 폭이. 그러니까 안 깔은 거나 마찬가지죠. 예, 2m면은. 그리고 사토를 집어넣고요.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, 네, 조건이었습니다. 장비를 불어온 여기 시공을 한 업체 사장님 말씀을 따르면 논바닥에 내려가서 이거를 끄집어 올리라고 하는데, 논바닥에 내려가 봐야 이게 다 이 전체가 다 군축되게 되겠습니까? 올릴 수도 없고요. 밑에서 끄집어 올리는 게 가장 그 잘 하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좀 싫은 소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, 밑에 들어가 봐야 이게 다 이 슬러지하고 이 사토가 다 군축되게 더 되니까. 그리고 저게 붐이 짧아서 밑에서 위로 던져 올릴 수가 없어요. 길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끄집어 올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완전히 이건 다짐을 할 수 있는 흙이 아니에요. 폐기물 갖다 빠서 만든 사토입니다. 물 먹으면 그냥 죽이 되는 그런 사토죠.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. 예.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이제 식생 블록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밑으로 올라가서 내렸다면은 아마 일도 안 되고 헤매기만 했을 거예요. 예, 이렇게 위에서 끄집어 올리는 게 방법입니다. 여기 알지도 못하는 소장님이 작업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아침에 황당해 가지고 까딱 잘못해서 쳤을 뻔했어요.
군데를 예, 끝냈습니다. 예, 한 군데를 끝냈는데 예, 제가 이 수렁이라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예, 이쪽 부분을 수렁이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, 뚝과 뚝을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제 반대편을 가서 이제 해야 하는데 예,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. 예, 제가 뭐 바가지 길이 붐 길이나 바가지 용량이나 버켓 용량이나 예, 공투 03 LC급이기 때문에 예, 이 정도 했습니다. 이제 저쪽 저 보이시는데 저쪽에 가서 다시 이쪽과 같이 이렇게 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